오늘은 청국장을 하겠습니다. 아, 청국장.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에 있는 거 갖고 해 먹어야지. 아, 냉장고를 부탁해. 꽃송이 넣고 하나만 넣죠. 이 냄새가 여기까지 다 오네요. 아, 배고파. 진짜 배고프다. 오늘은 사과가 없고 냉장고에 참외가 있어서 참외를 넣고서 샐러드를 참외 하겠습니다. 참외 샐러드요? 나는 껍질을 많이 사용해요. 그럼 색깔도 이쁘고. 참외 껍질이 그렇게 좋다네요. 아, 그래요? 예, 껍질째 드시는 게. 그리고 예쁜 꽃송이 버섯. 꽃처럼 이쁘죠? 이건 한 5분만 끓여서 얼른 찬물에다 넣어야지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 겁니다. 연근. 아, 연근. 사실은 내가 요새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 할 때가 어디 있으세요? 아니, 안 하면은 쪄요. 아, 진짜. 요건 유지를 위한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연근도 탄수화물이 많지만 여기에는 섬유질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거는 고급 제가 탄수화물로 분류했어요. 제 식단에서. 어머, 집에서 또 직접 기르시는구나. 허브도 넣고. 허브 그냥 길러서 먹어요. 근데 오늘 그린색이 없어서 요걸로 소스를 해볼까 하고. 맛있겠다. 근데 와, 제대로다. 저거 진짜 제대로 된 드레싱인데. 진짜, 진짜 집에 가든 샐러드. 우와.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혈압으로 좀 쓰러지셨었어요. 뇌졸중. 그래서 나는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인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외식 안 하고 식재료를 좀 신경을 많이 쓰죠. 야, 오늘따라 아주 청국장 끝내주네. 그래? 참외가 있어서 했는데 너무 맛있다. 참외하니까. 그럼 어저께 어이구 맛이 어때? 잘 끓였습니다. 다 먹었어요? 그러면 되게 맛있네.